기준금리란 뭘까요?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이자율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계약을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고객이 은행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 즉 대출을 받을 경우 고객이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하죠. 이러한 금융시장에서 이자를 얼마나 줄지 비율로 정해놓은 것을 금리 혹은 시중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이러한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 거죠. 기준금리는 각 국가 금융기관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중앙은행이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의 거래금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1년에 8번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어떻게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일반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던 은행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대출 이자율을 올리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도 오르게 되고 기준금리가 내리면 이와 반대되는 현상 때문에 시중금리가 내리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에 비례하여 변합니다.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기준금리 잊지 마세요.